시험이 끝이 났습니다. 여러분들 시험 어떠셨나요? 저는 청양고에서 시험을 쳤습니다. 오늘은 조금 더 미로처럼 청양고 고사장을 만들었더라고요. 그 본관 건물에 보통 이제 뭐 8번 고사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별관 건물에 이제 뭐 20호 고사장까지 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1번부터 20번까지의 고사장을 전부 다 별관으로 옮겨놨어. 엄청 걸어서 엄청 올라가야 됐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. 저는 8번에 배정을 받았고요. 굉장히 앞쪽에 또 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. 어쨌든 뭐 총평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C, RC, 글쎄요, 둘 다 크게 어렵진 않았던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혼자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. 7월 10일에는 파트 3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이번에는 파트 3보다는 오히려 4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파트 2는 지난번 시험도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 시험도 당연히 뭐 어려운 게 몇 개 있긴 했으나 뭐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시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파트 2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파트 3도 조금 직관적으로 풀리는 것들이 파트 7 RC 파트 7도 좀 직관적으로 풀리는 것들이 좀 많은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뭐 저는 LC 강사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LC 열심히 복원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을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빛보다는 느린 총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손 올려서 인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 빠이.